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린이 생명 지킴인 유아용 카시트를 무료 보급해온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올해에도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계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린이용 카시트를 무상 보급한 지가 오래됐는데 누가 대상이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해 네,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곤층 이상에서 많이 애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게다가 낮은 출생 비율과는 상반될 정도로 수량은 계속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현실은 보고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2000cc 미만급의 승용차 보유 과정은 실제 혜택이 없게 된 셈이기도 하고요. 네. 기준 자체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 선정 기준 가정에서 출생된 2013년 이후 자녀로 제한받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상 지원 수량이 계속 줄어가다 보니까 갖가지 제한을 둬서 그 대상을 조금 제한시킨 네. 것 같은데 차를 보유한 빈곤층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너시대라고 하더라도 차를 운영한다는 건 경제 여건이 따라줘야 하는 그런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신청 후 보급 예비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최종 보급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만이 500개가 먼저 지원되는 5월 말 1차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어린이 카시트 무상 보급이 교통안전공단이 재원을 마련하고 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보급 관리해온 정책으로 유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아 교통사고 피해 경관과 안전승차를 위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35,200개를 보급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전국 무상대여로 출범한 어린이용 카시트 지원 사업은 2006년과 2008년 사이에는 7,000개 정도로 수량이 늘다가 2013년부터는 1,000개 정도로 줄면서 대여에서 보급으로 방식도 바꿨는데요. 네. 문제는 올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20년 전부터 간간이 분위기에 치유했다 슬며시 사라지고 마는 정책이 아닌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자석 안전띠 착용보다 먼저 시작된 만큼 카시트 착용은 어린이 안전을 챙기는 무상 지원과 안전교육, 홍보, 가족의식 개혁은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갖게 됩니다. 네, 점점 개수가 줄고 있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사고가 났을 때 승차한 어린이가 받게 되는 충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카시트의 네네.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매년 별도의 충돌 성능 실험을 실시하고 있어서 네. 제품은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사망 감소 효과 자료에서도 제품 성능과 착용 방법에 따른 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시트 장착 효과에서는 1세에서 2세 영아용은 71%, 그리고 3세에서 6세용과 7세 이상 12세용은 각각 54% 정도가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좌석 뒤인 안전벨트만 착용했을 때는 45%로 낮아지고 에어백이 작동이 되어야만이 55%로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일수록 상대적 효과가 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도 갓난아이가 퇴원할 때는 병원에서 스위스처럼 비용박처럼 생긴 전용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무상보급하는 보건복지정책과 보험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카시트 장착 효과를 짚어주셨는데 와, 1, 2세 영아들은 71%의 효과를 볼 수가 있군요. 네네, 자, 이렇게 영아들의 경우에 어떻게 카시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앞좌석 부모가 영아를 아는 경우와 뒷좌석 카시트에 유아 더미를 정확하게 앉혀서 시속 48km로 충돌한 교통안전공단 자료 비교 결과가 매우 놀라운데요. 네. 벨트를 착용한 엄마가 아이만 앞으로 엄마의 경우는요. 아이만 앞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벨트를 안 맨 엄마는 아이와 함께 같이 튕겨 나갔는데요. 이 경우는 아이를 덮치는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정확한 착용법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일수록
뒷좌석의 뒤보기형, 그러니까 앞이 아닌 항상 뒤를 보는 거죠. 네. 카시트에 탑승을 시켜야만이 안전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그 신체 구조상 목 근육과 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영아에게는 넓은 등받이가 충돌한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머리와 척추를 적절하게 지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백 폭발 압력 위험 때문에 유아와 어린이들은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히는데요. 카시트의 효과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다고요? 네. 뒷좌석 카시트를 착용한 상태와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를 서로 비교해봤는데요. 카시트를 착용한 3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 더비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착하지 않고 그대로 탄 어린 더비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때 가해지는 머리 상해치는 10배에 달하고요.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엉덩이를 높여주는 부스터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네. 이 시트를 이용해서 키가 좀 작은 어린이가 기존의 이제 벨트를 착용하기 위해서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깨 쇄골 부분의 기존 벨트 위치가 맞도록 조절하는 이 장치는 또 역시 그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높이가 맞지 않는 벨트를 그대로 착용했던 어린 더미는요. 가슴과 배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좌석의 높이를 높여서 네. 올바른 위치에 벨트가 오도록 하는 것도 효과가 컸다는 말씀인데요. 네네. 그러면 벨트를 착용할 때 올바른 자세 유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전좌석 착용 노력도 착용이 아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착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면요. 오히려 유사시 더 위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3점식의 그 벨트 착용에서 어깨와 골반 지지 의미는요. 쇄골과 골반뼈가 주요 장기로 전달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충돌 후 어깨 벨트가 목을 감게 되는 2차 상해도 적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골반을 지지하는 가로 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긴다면 장 파열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약 3.5배 정도 중상 수치를 크게 한다는 결과는 곧 체형에 맞지 않는 벨트의 착용이나 갑갑하다는 이유로 늘어지게 하는 부적합 착용이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크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올바른 위치에 벨트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벨트 네. 착용하는 습관 꼭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 전문 위원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